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자, 제가 만든 것 중에 좀 많이 아끼는 이 윈텐도 스위치 버전 2를 오늘 이번 시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케이스도 기존 것을 사용하지 말고 설계에서, 즉 3D 프린터로 만들면 훨씬 더 나은 제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저도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만, 네, 또뭐 3D 프린터로 설계를 하면 설계하고 출력하고 또 맞춰보고 안 되면 또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또 후가공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가지 제품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대부분 3D 프린터를 갖고 싶어 하지만 집에 못 넣는 이유도 또 있죠. 네, 공간 문제도 그렇고 3D 프린터에 뭐 건강에 대한 위해성 이런 문제들도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환풍 시설 이런 것들을 또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한마디로 쉽지 않은 것이 바로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제품들로 만들다 보면 뭐 이렇게 마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3D 프린터로 이것을 출력하면은 완벽하게 뭐 제가 설계한 대로 할수 있겠지만 뭐 변명이긴 하겠지만 저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뭐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드디어 저도 3D 프린터가 아닌 자, 이렇게 3D 펜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3D 펜을 가지고 뭐 유명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뭐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피규어도 만들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시간도 엄청 많이 소요될 텐데, 뭐, 저도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한번 이것만 가지고, 물론 뭐 다른 플라스틱 같은 거에 섞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저도 초보니까, 완전 초보입니다. 생초보. 제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실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기존 제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글루건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글루건의 장인이라고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니까 글루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게임기들의 마감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한번 개조를 해보고 또뭐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던 케이스를 조금 더 개조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90도로 맞추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190도로 맞추고,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하는 걸좀 보긴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잘 붙지가 않네요. 고무라서 그런지 이게 잘 붙지가 않네요. 이렇게 눌러야 되나? 붙지가 않네. 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붙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뭐 떡칠이 됐는데, 네, 한번 그러면 인두로 한번 평평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두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다듬는 게 끝도 없네요.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열려있던 거에 비하면은 뭐 훨씬 난것 같으니까. 이게 가까이서 보면 좀 그런데, 뭐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뭐 나름 그렇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멀리서 보면 뭐 그냥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전과 비교해 보면 뭐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초보가 한거 치고는 뭐이 정도면. 자, 그래도 이렇게 뭐 멀리서 보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3D 펜의 경우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진짜 후 가공 같습니다. 뭐 3D 펜의 장인 이런 분들은 후 가공을 상당히 잘하는 또 기술이 있죠 또. 자, 뭐 사용하는 데는 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전에 텅 비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개조를 해볼 것은, 자, GPD Win 1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나오자마자 산 기기인데, 개선판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발열도 상당히 높고, 뭐또 게임도 하다가 크래시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그 발열을 한번 잡아보려고 뒤에다가 이렇게 크게 구멍을 뚫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쿨링팬을 두 개를 이렇게 붙였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발열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뭐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뒤에 이렇게 쿨링팬이 있어서. 손은 안 닿게 플라스틱 망 같은 걸로 막아놨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보기도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배터리가 여기, 원래 이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판 자체를 식히지를 못합니다. 뭐 아무리 바람이 요 사이로 들어가도 직접적으로 가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적인 튜닝이었습니다. 네. DIY를 시작한 게 거의 이 기기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엉망입니다. 네, 이렇게 자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또 언제 한번 활용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 네, 전용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전용 디스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두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하나 장착을 하고, 또 뭔가를 만들려면은 라즈베리파이 4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넣고 나면은 뭐 거의 이 정도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어봤자 요 아주 작은 거 넣으면은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살짝 뒤쪽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넣고, 이 판을 이 위에 대서 이렇게 튀어나온 하판을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D 펜 초보라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판에는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포맥스를 잘라봤습니다. 포맥스를 잘라서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서 3D 펜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자, 과연 초보인 제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번 하다 보니까 조금 요령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너무, 너무 저쪽으로 갔네. 많이 당겨야 되겠는데요. 다시.
네, 조금씩 뭐 요령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뭐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자, 상당히 튼튼하네요, 진짜. 강도는 정말 튼튼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스위치, USB 포트와 이 케이스를 이렇게, 자, 만들고 나니까 필라멘트가, 네, 이 정도 남았습니다. 뭐, 이한 롤이 1,000원 정도 하는데, 1,000원으로 이 정도 만들면 뭐, 가성비 면에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만드는 것도 살짝 노가다였는데, 이제 더 빡센, 네, 후가공, 인두로 후가공하는 작업이 또 남았습니다. 해보니까, 인두로 후가공하는 게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순 없지 않습니까? 후가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노가다가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뭘 만들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놔뒀었는데 뭐 허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 하나의 케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뭐 대형 배터리도 넣고 라즈베리파이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어서 또 게임기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키보드까지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원래 들어있던 키보드의 그 보드는 아마 사용을 못할 겁니다. 뭐 USB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은 못할 것 같고 몇 개의 키만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해보니까 유령이 생겨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 USB 포트도 한번 다시 살짝 다듬어 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깔끔해졌죠. 네, 이렇게 3D 프린터를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대용으로 3D 펜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생각보다 완전 노가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원하는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고 좀 더 실력이 늘으면은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 3D 펜을 가지고 뭐 게임기를 만든다던가 윈도우 기반의 기기를 만들면서 기존의 부품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3D 펜을 이제부터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D 펜을 가지고 게임기 제작 및 DIY에 활용할 수 있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